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보안, 진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다른 분야로 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보안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얼굴을 보고 여러분하고 이런 진로 교육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아직 염색을 하지 않아서, 후에 또 얼굴을 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남기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제 침해 대응 쪽에 관련된 뭐 추천할 책이나 이제 공부 방법들이 뭐가 있냐, 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저도 제 경험 베이스로 이제 공부 방향들이나 이제 뭐 제가 봤던 책들을 좀 추천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선배들에 대한 의견들도 좀 들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선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내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지식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런 가이드들이 우선적으로 좀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뭐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이나 그런 개발 보안 가이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해킹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나왔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흘렀긴 흘렀어도 어차피 이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죠. 물론 이제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이제 전환들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절차들이 좀 나올 만하지 않을까.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후에 이제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인터넷 진흥원 쪽에서는 제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 가이드부터 우선 좀 보시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은 2010년도에 좀 만들었죠. 벌써 10년이 훨씬 더 지났고, 이제 개정이 이제 2016년도 정도에 이제 좀 최종적으로 된것 같은데, 아니군, 2010년도에 됐었군요. 계속 최종도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고, 하지만 이제 절차들을 한번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관제라고 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하고는 분명히 연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술들하고 아니면 이런 절차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우리가 침해 사고하고 관련된 침해 사고 분석 아니면 침해 사고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이드를 나중에 좀 상세하게 좀 보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좀 풀도록 할 건데, 우선은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바로 이런 부분, 사고 대응 뭐 7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안 관제라고 하는 업무들, 그 안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침해 사고 대응과 관련된 업무들인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좀 분리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명의 인원들이 보안 관제라고 하는 파트하고, 또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능력에 따라서 침해 사고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요것들을 분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거는 이제 24시간 동안에 보안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인원들이 갑자기 이제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사고 분석까지 하게 되면은 이 홀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 분담들을 하고 좀더더 고도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 하지만은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안 관제 업무보다는 후에는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쪽 파트로 좀 많이 가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침해 사고 대응 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침해 사고 대응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고 전 준비부터 이제 초기 대응까지,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제 보안 관제 업무들하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된 거고, 이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좀 탐지가 됐어 라고 했을 때 침해 사고 분석팀 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넘기고,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원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팀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팀으로 있지만은 뭐 인력들은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윈도우즈 환경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리눅스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학생분들이 공부를 할 때, 사실 윈도우즈는 공부를 잘안 하죠.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즈다 보니까 어떤 공부에 대한 뭐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윈도우즈 우리가 공부할 거는 윈도우즈 서버인 것이고,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보안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 실제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즈잖아요. 리눅스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서버에서는 당연히 이제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하고 윈도우즈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교육을 할때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사실 뭐잘 사용하냐 그러진 않죠.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는 그냥 일반적인 UI 기능들은 좀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요것들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리눅스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그나마 윈도우즈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던 편이지만 리눅스에 관련된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없죠. 근데 요거 이 가이드를 보시면은 그나마 그 관련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침해 사고 분석팀들이 들어와서 어떤 기술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추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적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하고 이제 겹치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하고 겹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침해 사고 분석하고 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위키 백과사전들을 보시면은 어떤 디지털 증거물들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 과학수사 기법들을 총칭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증거물 분석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범죄자, 어떤 경찰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증거물인 거죠. 여기도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정보들,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외부에 나갔다라고 했을 때도 이 디지털 포렌식 팀이라고 하는 수사팀이 와가지고 증거물들을 가져가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의 이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개인적인 어떤 범죄자들의 그런 어떤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요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저장소 같은 데나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요것들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이제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술로 따지면은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하고 침해 사고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증거물들을 획득하는 그 기술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겹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만약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뭐 임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정보 유출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범죄자들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서 내가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포렌식 기술들을 사용해서 요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서 추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겹친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즐겨하는 것이지 이것들을 꼭 업무들을 완전히 구분시켜가지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렇게 뭐할 것은 아니죠. 서로 같이 공부를 잘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포렌식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엔 또뭐 IoT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침해 사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IoT와 관련된 침해 사고 분석 기법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책들은 그나마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책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들로 넘어가면은 또 그런 책 제목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 포렌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실 이제 또 침해 사고 분석할 때 네트워크 포렌식이라고 하는가, 이건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죠. 어떻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패킷들이 이제 주잖아요. 우리가 IDS 쪽을 통해서 정보들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쪽에서 이제 방화벽, 그 다음에 이제 와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요 그림들. 그러니까 이제 공격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각각의 영역들에 다 패킷들이 분명히 저장들이 되어 있을 거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각각의 로그들도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인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나가는 것들도 요즘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보안 솔루션 좀 소개를 하면서 또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라는 것은 요 파트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디지털 포렌식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 포렌식,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은 이쪽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웹과 관련된 서버의 어떤 파일 시스템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다 공통적인 기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침해 사고 분석을 하기 위한 총체적인 기술이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적으로.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포렌식 같은 거는 사실 예전에도 좀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경찰청에서만 좀 사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사실 2016년에 요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졌죠. 2016년 사건이 굉장히 컸었던 요죠. 그 뒤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데이터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넓어졌다, 범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침해 사고 분석 절차들도 여러분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술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사고 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탐지 및 사고 징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IDS가 탐지했던 그런 정보들, 물론 이제 스누트 기반이나 수리카타 기반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탐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건데, 그냥 공부하시면은 좀 이제 방향이나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환경들을 좀 구축을 해보시고, 좀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방화벽이나 요 IDS 같은 경우,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픈도구로 이용했던 그런 가상 IDS, 뭐 IPS, 뭐 방화벽,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오픈소스거든요. 그래서 구축을 해보시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으로 고민을 하신다면 꼭 구축을 하세요. 구축을 하셔가지고 어떤 로그들이 쌓이는가,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이킹 관점이나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쪽에서 해킹이 일어나거나 악성 코드가 감염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슈에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이키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시나리오를 좀 구성할 수가 있겠고,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실무에 가면은 쏟아지겠죠. 예, 실무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뭐 하루에 뭐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막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패킷을 이렇게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일 겁니다, 보안관제로 가시면은.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패킷 샘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구축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이해킹도 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로그 분석들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로그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분석들을 해야 하는 거. 한마디로 이제 서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이제 좀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은 예전에도 좀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책도 이제 작년 예전에 그 3년 전인가 4년 전에 찍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좀 날짜가 좀 많이 됐죠. 사실 제 책들도 좀 제가 출간을 안 하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는 아, 좀 퀘스천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예, 보안분석가의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전략인데, 요 책하고 요 금방 했던 이 가이드하고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과 보안 쪽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또 새로운 책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리눅스하고 관련된 책들이 많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리눅스하고 좀 공부를 할수 있는 게 사실 요 책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책들이 잘안 나오죠. 물론 이제 해외 서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제 번역본이 안 나왔을 뿐이에요. 번역본이 안 나왔을 뿐이고, 제가 해외 서적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번역본 관점에서는 저는 요책 아직도 제가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정리 잘 됐어요. 이게 좀 개정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도요. 그래서 사실 요 책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책. 요두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가이드를 보시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이제 뭐 네트워크 포렌식 기술 같은 거나 뭐 아니면은 뭐 파일 시스템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좀 기술 베이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샘플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뭐 과정들, 온라인 과정이나 그런 것들 좀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찾으시면서 하나하나 제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공부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